패션업계가 2분기 실적 부진의 성적표를 받은 데 이어 3분기 실적도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기저효과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선 패션업계 3분기 실적도 암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와 비율 사업 정리, 명품 브랜드 철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3,165억 원, 영업이익은 61% 감소한 95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셀리의 계약 종료와 데이즈 물량 제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섬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한 3,195억 원, 영업이익은 49.4% 하락한 16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순익은 112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패션업계에선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을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고은합니다.